사람이 살다 보면 네. 평생의 세 번이 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럴 때 그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선 최 감독님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운이 지금 현재 두 번을 쓰셨고요.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두 번 쓰고 한 번 남은 걸 사실은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 첫 번째.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시점을 가게 되면은 일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시기와 안 벌리는 시기가 항상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벌렸는데 갑자기 안 벌릴 때. 이때는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내가 한 번 썼고 두 번 썼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옛날에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귀인이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귀인이 안 생기고 악인이 붙어요. 이럴 때는 내가 한 번이나 두 번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원래 몸이 건강해서 감기도 안 걸릴 정도로 괜찮았는데 뭐만 하면 피곤하고 뭐만 하면 무기력해져요. 감독님처럼 이럴 때 두 번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거나 한 가지 포함되면은 두 번을 다 썼다 판단되는데 세 번째를 놓치게 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놓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있는 건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첫 번째 안 놓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돈 들어가는 방법 쉽습니다. 저희하고 상담을 하셔서 실장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결돼요. 근데 또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대에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돈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걸 언제 하시는 게 좋은 건가? 우선은 양력 5월달부터 6, 7, 8, 8월달까지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왜 이때 하셔야 되냐면 예로부터 양기가 가득했었을 때는 재물이 왕성하게 벌리는 시기라 말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8월달에는 태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양기가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을 벌릴 수 있는 시기예요. 재물을 벌릴 수 있는 시기에 재물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선은 첫 번째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아주 적게 들어가시는데요. 딱 단돈 100원짜리 3개 들어갑니다. 300원. 내가 300원으로 뭔가 큰 도움 받을 수 있더라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예, 그 300원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준비물이 있어요. 검은색 수성펜, 파란색 수성펜, 예, 빨간색 수성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면에다가 일단 검은색 수성펜으로 생년월일, 성씨, 성별을 일단 적어놓고 두 번째 파란색으로 두 번째 동전에다가 재물, 대길이나 사업, 번창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전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 금전, 손해, 방지라고 적으세요. 너무 쉽죠? 이게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 대강기는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딱 해서 대강기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내용이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 멀리 뭐 산이나 뭐 바다 뭐 강 갈 필요도 없어요. 쉬워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되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셔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준비물이 종기가 필요합니다. 종기. 이거는 유리라든가 컵이라든가 깨지는 사기라든가 이거는 안 되고요. 쇠나 알루미늄으로 된 종기가 필요한데요. 솔잔 크기도 상관없고 종기가 막걸리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공통으로 세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세 개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준비물은 야구르트 한 병. 네, 특정 상표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요구르트나 야구르트 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한 병. 그 다음에 소주 한 병. 그 다음 뭐겠어요? 막걸리겠죠. 막걸리 한 병 준비하셔서 우선 첫 번째 거실에다가는 소주 그 아까 말한 그 종기 하나에다가 거실 중앙에 뭐 이렇게
식탁이라든가 뭐 자식 뭐 이렇게 놓는 그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 놓으세요. 소주 한 잔을. 그 다음에 막걸리는 부엌에다가 놓으세요. 한 잔을. 한 잔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야구르트. 어디다 둬야 되냐? 아, 이 공부방에 야구르트를 구석에 살짝 짱 박아놓고 야구르트를 따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잡해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간을 잽니다. 8분 33초를. 8은 재물이고, 3은 삼신이라고 분명히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끄럽게 하지 않은 상태, 조용한 상태로 8분 33초를 숨죽이면서 시계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제 8분 33초가 됐을 때 재빨리 양푼이를 준비하셔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놓던 순서대로 이제 그거를 거두셔야 돼요. 소주잔에 있는 그 소주를 거다 부시고, 막걸리 부시고, 그 다음에 야구르트 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뭘 준비하라 했었냐면 300원 준비하라 했었죠. 그죠? 그 300원을 가감하게 그 같이 섞었던 거기에 넣으세요. 넣으신 다음에 우리의 최고의 장소인 화장실, 예, 책간이라 하죠? 화장실 불을 켠 다음에 그거를 보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에서 뭐라 얘기하면 되냐면 딱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내 재물 막히고 힘든 거 그냥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재물 좀 풀게 해주십시오 라고 버튼 누르시면 쫙 내려가죠. 근데 물론 100원짜리가 이제 안 내려갔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 손을 넣어서 그거를 건지셔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들어가면 다행이고 뭐 아니면 할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2022년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2023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도 재물이 막혔던 부분을 무려 51%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쉽죠? 감독님부터 빨리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찾아온 그세 번의 운 중에 두 개가 사라졌다 해도 한 번을 살릴 수 있는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풀릴 수가 있다라고 힐러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벼락담이었습니다.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